저는 일단 플레이 패션이라는 패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서강대 영문학과 재학 중인 또 여대생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현재 칼럼니스트로도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패션에 관련된 기사 같은 것도 이제 쓰고 있어요. 네, 제가 패션 블로그를 한 2년 반? 그 정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국내에 패션 블로그라는 그런 개념이 딱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.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아 패션 블로그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미니홈피가 좀 붐이었잖아요. 그래서 전 미니홈피에다가 제 룩 같은 걸 이제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쇼핑한 아이템 같은 걸 올리거나 아니면 뭐 스트릿 사진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미니홈피 같은 데다가 잘 올렸어요. 근데 그 미니홈피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한 게 사진 크기가 되게 제한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사진을 좀 더 크게 한번 올려볼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요. 그리고 특정한 주제가 패션이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영문학과고 이제 패션에 관련된 그런 과가 우리 학교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걸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인 거죠. 그래서 블로그 주제를 패션으로 잡았고요. 그래서 패션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미니홈피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에 있는 아는 친구들 이런 애들만 이제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제 뭐 패션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패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언니가 하나 있는데요. 네, 언니가 입던 옷을 맨날 물려 입었어요. 그래서 입는 것도 잘 못 입고 또 언니가 입던 거를 물려 입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옷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또 제가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같은 가방이랑 같은 스니커즈를 3년 내내 그걸 신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패션에 대한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대학생이 되면 자기 옷이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언니 옷이 아니라 이제 내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보고 나에게 맞는 옷을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잠재되어 있었던 패션에 대한 욕구가 막 솟아났던 것 같아요. 그 후부터 이제 패션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블로그를 했을 때 가장 큰 얻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인맥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패션에 저는 전혀 경험도 없었고요. 전혀 뭐 패션계로 어떻게 입문을 해야 될지 전혀 몰랐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패션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관계자들을 뭐 만나게 됐고 그리고 같은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패션에 관련된 인맥이 가장 제가 이제 얻은 것 중에 이제 최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이런 거는 약간 블로그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전공에는 조금 이제 소홀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블로그 활동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 원래 하고 있던 일이나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소외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패션 블로거인데 제가 평소 관심 있는 게 일단 옛날에는 웹디자이너도 되게 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 웹디자인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것도 최근에 되게 관심이 생겼고요. 그래서 패션에 대한 그런 관심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약간 그러니까 글이나 뭐 영상 편집 웹디자인 이런 게 제 관심사가 다 모이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더 예쁘게 그리고 글도 좀 더 조리 있게 예, 너무 잘하는 게 아니에요?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좀 더 창의적이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 이번 9월 강연 큰 주제가 옷 잘 입는 여자잖아요.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옷을 잘 입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관해서 함께 이제 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하면은 저도 옛날에 착각을 했는데 무조건 내 개성대로만
나 혼자만 이렇게 멋지게 입으면 정말 잘 입는 거야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패션 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꼭 나만 개성 있게 튀게 입는 게 굳이 굉장히 잘 입는다 이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패션은 뭐 공터에다 혼자 던지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함께 교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패션의 그 상호작용적인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고 싶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네,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관점에서 패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패션을 뭐 전공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패션계에 입문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패션계에 입문하기 좋은지 이런 팁 같은 것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제가 다른 연사자분들이랑 좀 다르게 제가 여러분과 같은 여대생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패션에 관한 뭐 고민 그런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최대한 이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네, 함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